자, 피니시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탭을 치지 않았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었던 이제 박정규 선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감량이 너무 힘들었어요. 감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량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틀 전에는 정말 지옥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무게를 맞춰서 통과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진짜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몸의 데미지라는 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박준규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시고 폭우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박준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한몸 부서져라 흐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들급에서 뛰기가 너무 힘듭니다. 감량하기가 너무 힘들고 잠시 쉬고 싶습니다. 은퇴를 생각 중이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나온다면 체급을 올려서 다시 제 도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들 박정규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손가락 받지 않고 최고를 모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